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 전남의 경쟁력과 상생의 과제는 무엇일까요? 광주 MBC 창사 특집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 시도민 생각을 들어보시죠. 광주와 전남 상생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여론 선도층에게 물었습니다. 가장 많은 40%가 행정구역의 분리라고 답했고요. 23.9%는 지역 이기주의, 13.5%는 정치적 포퓰리즘을 꼽았습니다. 광주 전남 공동체 복원을 위한 선행 요소로는 38%가 행정구역 통합을 꼽았고 정치적 이해관계 청산과 정부 사업 공동 추진이 뒤를 이었습니다. 다만 행정구역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77.3%가 낮다고 봤습니다.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광주 전남의 자산으로 섬과 숲 등 자연환경을 꼽은 응답이 48.9%로 가장 많았고요. 이어서 남도 음식과 같은 생활문화자원, 5.18 등 정신적 자산 등의 순이었습니다. 광주와 전남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으로는 관광레저 분야가 24.5%로 가장 높았고요.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문화콘텐츠의 순이었습니다.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90% 정도가 찬성했습니다. 분권형 개헌에 우선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자치재정권을 꼽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광주와 전남 학계와 언론계, 경제계 등 여론선도층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 시도민 여론조사는 광주 전남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허용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